제가 그랬죠. 제가 후원 아동이었잖아요. 제가 후원 아동이었는데 정말 꿈도 없었고 가난했고 먹는 게 참 중요한 그렇게 저는 성장을 했는데 결국 그 후원 아동 조명환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원한 아이가 또 이렇게 되어서 그 아이가 또 다른 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기자님, 그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책과 제도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기부 문화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에는 이제 법정 기부금이 있고요. 이제 지정 기부금이 있는데 법정 기부금 같은 것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내면은 100%, 기업은 이제 50%가 기부금으로 인정돼서 거기에 15%를 새 공제를 해줍니다. NGO나 종교단체에 기부했을 경우에는 30%만 인정을 해줘요. 내가 100만 원을 기부하면은 30만 원만 기부금으로 인정해주고 또 거기에 15%를 또 새 공제를 줘요. 이거를 똑같이 법정 기부금처럼 100%로 고쳐줬으면 참 고맙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원조를 하는 국가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세제 혜택 부분이 똑같이 100% 이렇게 해줘야 자연스럽게 기부가 되고 또 그거지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혜택을 못 받고 어렵게 사는 사각지대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다 이렇게 챙겨주긴 어렵거든요. 국가가 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항상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받지 못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100%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면은 정부와 민간 NGO가 이렇게 딱딱 호흡을 맞추면서 국민을 빈틈없이 소외된 사람들을 다 찾아서 네.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그 비재무적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ESG가 정말 열풍인 것 같습니다. 그 ESG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각 사회 여러 기관에도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ESG 열풍에 대해서 어떤 생각, 또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ESG, 즉 환경, 그 다음에 소셜, 가버넌스, 이것이 지금 기업의 화두가 됐고 전 세계의 이제 화두가 됐는데요. 이제는 모든 기업이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야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우리 월드비전에 ESG 사회 공헌본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ESG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기업들이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ESG에 맞는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자. 이제 월드비전도 환경을 신경 쓰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케냐에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을 이제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저 멀리 떨어진 케냐의 산림이 많이 파괴가 되는데 그걸 다시 복원을 해서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고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ESG 사회공헌본부가 여태까지 월드비전에서 전혀 해보지 않는 이제 새로운 우리도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지금은 우리가 기업을 찾아갑니다. 기업을 찾아가서 맞춤형 후원 상품을 우리가 만듭니다. 그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해결을 해야 되고 해결해야 하니까 되고, 예. 기업은 거기에 비전문가니까 그렇죠. 예, 전문가인 월드비전과 예. 함께 맞춤형 기부 상품 만들어서 ESG 시대에 새로운 어떤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또 이렇게 선도해 나가고 예, 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회장님께서 특별히 좀 뭐 기후변화나 어려움들 당하고 있는 이런 데들의 관심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회장님께서 직접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를 다녀오신 걸로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다녀오시니까 또 어떠셨는지 그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사실 저는 이제 전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한국 전쟁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의 그 참상 그걸 제가 잘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그 사람들의 그 참상을 눈으로 직접 이렇게 목격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전쟁의 참상보다도 더 심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를 제가 목격을 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거기서 많은 피난민들을 만났는데 한
스토리를 소개를 하면은 엄마가 이제 딸을 하나 데리고 피난을 왔는데 자기 남편이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였는데 집안에 지금 누워있대요. 그리고 네. 피난도 올 수가 없는 남편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두고 남편이 이제 혼자 있기 힘드니까 강아지라도 좀 놔두고 가라 해서 강아지하고 지금 있대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우는 모습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한데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월드비전이 이제 거기 가서 피난민이 한 5만 명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식량과 그 생활용품들을 대량 물류 창고에 이제 채워주고 네. 왔습니다. 우리가 한 10만 명 정도를 지금 돕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거할 수 있는 캠프를 마련해 주고 피난민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편안하게 놀고 지낼 수 있도록 놀이터도 이제 만들어 주고 그래서 그들이 또 굉장히 이게 정신적으로 지금 트라우마를 이제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이런 정신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다 해주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면서 방문을 해서 또 부족한 걸 또 채워주고 이제 그럴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한국 월드비전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저희 BBR 우리 독자들에게 소개하실 수 있는 좋은 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이제 월드비전 한국의 회장으로 오면서요 제가 이걸 선포를 했어요. 이제는 월드비전 3.0 시대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1950년도 한국전이 시작할 때 월드비전이 최초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1950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 한국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이거는 월드비전 1.0이다. 그 다음에 1991년도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월드비전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도움을 받는 월드비전이 도움을 주는 월드비전으로 1991년도에 변해요. 그 시대가 월드비전 2.0 시대다. 네네. 그다음에 3.0은 뭐냐? 제가 이제 작년에 왔는데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해온 모금의 전통적인 방법을 벗어난다.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자. 그래서 이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를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면서 우리가 자리를 잡아가자. 새로운 월드비전으로 이제 태어난다. 이것이 월드비전 3.0이다. 우리가 많은 후원금을 걷는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니잖아요. 많은 후원금을 모금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어린아이를 돕기 위해서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3천만 명을 돕자. 아. 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월드비전에서 제일 많이 모금을 모으는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 월드비전. 네. 그래서 제 목표는 미국 다음에 한국이 두 번째로 간다. 좋은 아이를 내놓고 새로운 시도를 해서 그걸 성공을 해서 후원금을 많이 걷어서 더 많은 어린아이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을 만들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후원 아동이었잖아요. 제가 네. 후원 아동이었는데 정말 꿈도 없었고 가난했고 먹는 게 참 중요한 그렇게 저는 성장을 했는데 결국 그 후원 아동 조명하니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원한 아이가 또 이렇게 되어서 그 아이가 또 다른 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BBR 7월호는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주제로 우리 조명호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회장님 말씀하신 월드비전 3.0 시대 우리 BBR 독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 부분에 동참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월드비전의 행보와 회장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응원하는 저희 BBR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